안녕하세요. 센서 MR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웹 NMR 프로젝트 32번째입니다. 전번에 하려고 쭉 리스트 했던 거를 그것도 오늘 많이 밀리네요. 제대로 그 실습 과정하고 또 그 피직스 과정을 좀 얘기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전에 했던 영상에 어떤 얘기들을 했었나 좀 간단하게 아주 빨리 실습 내용은 빼고 보도록 하죠. 주 요점은 요 MRI, 병원에 있는 MRI를 구동시켜 보겠다. 그걸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알두이노 NMR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겠죠. 끌어올릴 일들을, 그 피직스를 포함해서. 그래서 전문 영상에서 그 사이트, 오픈소스의 사이트를 소개했었죠. 즉 요 임상 MRI, 진짜 MRI 병원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구동시켜 보겠다는 얘기니까, 저 사이트가 미시간 대학에서 준비해놓은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개념 설계, 그 사이트, 소프트웨어 개념 설계 개념이, 어떤 기종도, 즉, G나 G-MENS나 또는 NMR 중에 이제 브루커, 이런 걸 다 적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개념 설계가 이제 잡혀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원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즉, 초딩도,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아두이노 갖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를 라스베리로 하자. 요거 가만히 보면은 이 왼쪽 두 개하고 이 병원에 있는 MRI하고 거리가 좀 멀죠. 그 거리가 굉장히 먼데,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한테 요 알두이노 라스베리 갖고 병원에 MRI를 구동시키겠다 하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블럭이라는 C랭귀지의 개념이죠. 물론 우리가 그림이 배치하기 어렵네요. 요 MRI 아니 NMR, NMR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NMR 하고 늘 얘기한 대로 영상 장치를 추가해서 MRI, 즉 병원에 있는 MRI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시작은 요 두 개 이제 초등학생도, 물론 이제 라스베리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이제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어권에서 그게 가능한데 우린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다 영어 단어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또 고민을 아직 안고 있어요. 아마 재생 목록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 생각밖에 현재는 아이디어는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목표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초딩이 졸업해서 중딩이 되면은 라스베리 건드리면서 NMR은 물론이고 또 MRI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돼요. 물론 이제 MRI를 한 시간 쓰면 뭐 100여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밀어놓고 생각하죠. 가장 좋은 그 해답은 그 한 시간에 100여만 원씩 들어가는 그 진짜 병원에 있는 MRI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거랑 똑같이 그 소프트웨어에서 움직이는 하드웨어로 또 우리가 전환을 하는 게 낫겠죠. 그거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이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욕심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엑스레이도 가고 싶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가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거기까지
좀 보죠. 너무 말이 많으면은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 채널에 보시면은 그 지금 계속 해나가는 지금 요게 32번째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 순서대로 계속 나가죠. 30, 31, 지금 하는 게 32.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재생 목록이라는 걸 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30번째 했던 거, 요게 이제 그 알두이노 NMR 이라는 그 관점에서 알두이노만 갖고 생존하기, 뭐 요런 관점에서 하는 거를 좀 따로 좀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에 따라서 그쪽에 이제 재생 목록을 보는 게, 전체를 다 보려고 그러면 좀 그게 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뭐 제가 잘 못 만드는 그 이유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관점에서 하는 거는 요 생존하기라는 재생 목록에 집어넣어서 쭉 가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계속 그 1년 번호로 가다가 좀 더 생존에 하기가 필요한 것들, 그런 걸 할 때는 그 영상은 또 여기로 또 넣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 영상이 병원에서 쓰는 그 MRI를 구동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금 하던 얘기들이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알두이노가 됐던 또는 라스베리가 됐던 그 두 개를 갖고 하는 거가 이제 그 NMR을 거쳐서 MRI까지 가는 거. NMR도 이제 두 단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데, 고체에서 쓰는 거고 이제 액체에 쓰는 거. 액체는 이제 화학 분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쉽게 좀 얘기를 해보고요. MRI는 뭐 이미 지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는데, 요렇게 병원에서 쓰는 뭐 그 MRI를 구동시키는 건 그거고, 요게 이제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갖고 만드는 NMR에서부터 화학 NMR 또 MRI 가는 그거는 결국 이 병원 MRI가 한 시간 쓰려면 막 100여만 원 들어가잖아요, 우리 비용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뭔가 하여튼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기계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로 시작한 그 우리 NMR, MRI가 이 병원 MRI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즉 이 병원 MR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구동하면은 구동이 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때 이제 진짜 신호 또는 이제 페이크 시그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소개해야 되는데, 페이크 시그널 경우에는 이제 그 압전소자라고 있잖아요. 그 압전소자를 갖고 해도 되고, 또는 이제 하드웨어끼리 하위 시스템끼리 이제 루프백 LOOPBACK 루프백 테스트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든 자석에서 우리 프로브 코일에서 나온 신호 갖고 해야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죠. 처음에 이제 페이크 시그널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점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 기계하고 동일한 기계를 만드는 거죠. 물론 저 커다란 자석은 못해요. 저거는 제가 썼던 게, 과거에 썼던 게, 그때 이제 사람 들어가는 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2억 3천인가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그 외 자석 외 거는 전부 병원 MRI하고 똑같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요 추전도 자석을 쓰는 NMR 경우에도 같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하드웨어, 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하드웨어, 뭐 그러니까 NMR하고 MRI죠.
NMR은 이제 고체 NMR이 있고 액체 NMR이 좀 다르죠. 액체 NMR은 특히 화학 분석을 위해서 굉장히 좀 테크닉이 많아야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고체 NMR은 이런 모든 것에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NMR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NMR부터 MRR까지 전체를 하는 프로젝트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을 안 하면. 그게 이제 또 제가 얘기하는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하는 이제 그 대목이고요. 지금 바로 전에 했던 31번째죠. 지금이 32번째고. 31번째 영상을 지금 제목만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리스트업 했지만 다 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밖에 못했죠. 리스트업 중에서. 그래서 요것도 알두이노로 이제 멀티태스킹 하는 거. 우리가 과거에 그 스케줄러라는 라이브러리 쓰는 거. 그 알두이노사의 실험적인 라이브러리 쓰는 거를 이제 DDS하고 ADC하고 이제 같이 동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좀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앞으로 가면서 구조를 새로 잡으면서 다시 하자. 왜냐면 이제 그 이전 영상이 이제 그 저 이상한 배경음악을 잘못 써가지고 전부 음이 소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데 IoT를 위한 정도로 했었는데 우리 이제 IoT가 좀 부족하고 NMR은 이제 다시 좀 전체 구조를 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시스템 아키텍처죠. 그걸 좀 다시 잡아서 가이드라인은 제가 바로 전에 소개를 했으니까 그것도 쭉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하죠. 그리고 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요 라이 바로 전번이죠. 몰스 뭐 SOS 하는 거 그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게 뭐 그대로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못 쓸 이유도 없어요. 단지 느리면 빨리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제 전에 그 얼마나 그걸 빨리 할 수 있나 한번 그 번호가 25번째가 그랬을 거예요. How fast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알두이노가 펄싱을 얼마나 빨리 하나 그거를 좀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알두이노를 하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레지스터에다가 1이나 0을 직접 써넣어가지고 빨리 하는 거하고 섞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DDR 즉 그 방향이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때 안 했거든요. 그냥 알두이노 라이브러리 썼거든요. 그래서 요 레지스터라는 거, 뭐 포트라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라는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요번 영상이 아마 저기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 그것도 못 하고 그것도 또 다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큰 상관 없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그 준비한 거 그거를 뭐 잠깐만 보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요 화면을 보내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잠시 껐다가 다시 왔어요. 이쪽에 지금 사각대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걸어가지고 지금 이 화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몰아놔봤어요. 뭐 음질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요거 이제 라스베리고요. 다음에 요거 우노, 알두이노 우노 제일 간단한 거죠. 다음에 요건 알두이노 메가. 그러니까 우노보다 메모리가 조금 더 크고 요 핀이 좀 많죠. GPIO 핀이 여기 옆에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알두이노 듀에 DUE. 그래서 우노는 1 이태리 말로 듀에는 2 그래서 1, 2 뭐 그 사이에 핀이 좀 많은 거 그렇게 세 개를 여기다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듀에는 이제 그 암 아키텍처잖아요. 그암 아키텍처의 M0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그 M0고 M0 플러스가 뭐가 다른지 이제 조금 더 좀 파봐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암이니까 ARM. 그거 이제 제가 또 하나 갖고 있던 게 요 틴시라고 여기 보니까 프리스케일 저 필립스 전신인 NXP 반도체 거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그 저 M4 요거는 M0 요 틴시는 M4가 있길래 요게 지금 그 주문 아직 저기 저 앞으로 갈 것들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달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와이파이 달고 이거저거 막 다는 것보다 요 MKR이라는 그 기종이 가격도 싸고 그게 더 쌀 것 같아요. 와이파이가 아예 달려 있죠.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텐시처럼 작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넘어가는데 ARM M0 플러스라는 이제 그 프로세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와이파이가 달려 있으니까 이제 줄을 다 빼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거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접 그 전번에 얘기했던 VDOO라는 거 요거죠. 요 VDOO라는 걸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FPGA가 또 그 위에 또 덧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획은 이제 또 FPGA가 붙고 RF 커넥터 즉 그 저 SMA 커넥터가 아예 붙어 있는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좀 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글로 가기 전에 알두이노 단계 즉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그 단계로서 하는 걸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전번인가 알두이노만 갖고 NMR을 하겠다는 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기 전에 지금 이제 듀에 보드 갖고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조라는 목록도 쭉 이렇게 생조를 하기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뭐 우노 갖고 하면은 해도 되니까 뭐 듀에 메가 갖고 해도 되는 거 물론 듀에 갖고 해도 되죠. 또는 틴시 갖고 해도 되는데 가장 그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그 저 스펙이 좀 떨어지는 걸로 돼야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따라서 우노도 썼다가 뭐 듀에도 썼다가 또 앞으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 두 가지 보드 두 가지 보드는 어차피 M0니까 ARM M0니까 M4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M1, M2, M3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게 될 거예요. 듀에 갖고 다 되거나 또는 틴시 갖고 다 되면 좋은데 물론 우리가 그 1, 2불 차이 나는 것도 비교를 해야겠죠. 그 구입할 때 되는 비용을. 근데 뭘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알두이노 같고 꼭 NMR만 하는 게 아니고 IoT 일반적인 거 그때는 이제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터리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몇 개 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NMR로 가다 보면 그런 건 이제 저절로 다 생기는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얘가 이제 그 디지털로 변환시킨 신호는 요쪽에 있는 요 라스베리가 해야죠. 그걸 우리가 저 웹페이지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스를 하기 위한 1단계를 했었죠. 그때 뭐 LED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온습도 센서 그걸 이제 웹페이지에 그려주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2단계로 또 가야 되고 요 온스톱 센서는 뭐 2,000원짜리를 집밖에서 샀더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갈아 끼야 되고 뭐 조금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요쪽에 두 가지 보드를 주문하는 걸 살짝 좀 보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짜장구리한 것들 좀 더 사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가고, 여기서 이제 그 MRI까지 가다 보면 이제 MRI가 그 하드웨어 요구 조건이 일단 멀티코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XWorks라는 VXWORK VXWorks라는 그 리얼타임 OS를 사용하거든요. 실제 병원에 있는 MRI가 그게 제가 좀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OS를 좀 어떻게 딴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다음에 요 라스베리가 이제 멀티코어니까 또는 이제 이걸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여러 개 쓰는 거 그 클러스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멀티코어를 뭐 4개 쿼드 2개면은 8개 멀티코어가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4개로 되면 그냥 4개로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전부 해야 되니까 좀 일이 좀 많아요. 일이 좀 많고 또 이제 또 욕심이 자꾸 나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큰 라스베리 말고 라스베리 제로라는 거 그거하고 만약에 이제 요 TC같이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것도 이제 알두이노 즉 스케치 갖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초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단 이 라스베리 때문에 그 초등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중딩이 됐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성이 기본 구성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배치해 놨을 때 얘기하는 게 좋은데 또 오늘 실습도 조금 해야 되니까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있어요. 여기 배치해 놓은 부대가 요게 이제 요건 조금 화면을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 듀에서 제가 얘기할 하려고 했던데 요게 좀 좁아서 이렇게 바싹 갖다 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 손가락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마이크로 USB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USB가. 그러니까 이 우노나 메가 경우에는 USB가 다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PC하고 이제 우리 PC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일로 얘가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듀의 경우에는 그거 같은 프로그래밍 하는 이것도 이제 UART에서 시리얼 통신 용으로 우리가 또 생존 목록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래밍 하는 그 USB 포트가 있고 바로 밑에 그저 테이프 붙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 바로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요 ARM칩 ARM ARM칩에 직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ARM칩을 프로그램하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요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생존 목록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노 갖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걸 프로그램하기 위한 특히 C 랭귀지 쓰거나 뭐 어셈블러 쓰거나 뭐 ANSI C 코드를 쓰거나 이럴 때는 이 기존에 같이 나오는 UART 갖고는 안 되고 또 따로 또 그 포트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거는 AVR, 즉 이 알두이노의 AVR 갖고 한 거에서는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ARM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IDE 그 프로그램 창이 그 AVR 거는 아트메 스튜디오라고 그러던가 그것도 익혀야 되고 그럼 또 조금 이따 또 그 ARM의 그 KL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KEIL 그걸로 또 해야 되고 근데 그거 하려고 귀찮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AVR은 계속 쓸 거예요. 사람들이 시장이 커요 아직도. 그렇지만 ARM이 거의 다 잡아먹고 있죠 계속. 그래서 뭐 어쨌거나 우리는 다 ARM으로 가죠 앞으로 계속. 그렇지만 이 ARM조차도 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인가 STM 거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그 저 그 창이 큐브라고 CUBE 제가 그런 거 잘 못 보느라고 좀 밤을 몇 번 샜어요. 그 큐브를 쓰면은 그 사람들 편 이제 미들웨어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 칩 자체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심지어는 이 하드웨어랑 링크 시켜주는 그런 또 다른 USB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가면 또 이 지금 얘기한 암의 프로그램 하는 IDE, KEIL도 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마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짐작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가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거를 꼭 써야 될 때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알두이노 경우에는 워낙 초딩을 위해서 아주 접근이 좋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알두이노 경우는 우노도 계속 쓸 거예요. 그 스케치, 알두이노 스케치 갖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잘 돌아가나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알두이노 쓰는 게 최고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C 랭귀지를 담은 한 시간이라도 좀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단계가 됐거든요. 피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또 C++도 모르겠어요. 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좀 더 엔지니어들이 많이 쓰는 거. 하여튼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싫어요. 근데 C++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코드 블록 뭐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GNU 프로젝트 공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GCC 컴파일러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저는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싫은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GNU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것들 공짜죠 전부. 비주얼 스튜디오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한 달 정도 공짜가 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PC는 워낙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윈도우 할 수 없이 쓰는 거고 늘 윈도우는 이거 진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스베리가 리눅스로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정말 대학 다닐 때 구경도 못 해본 그 유닉스 컴퓨터 그거보다 얘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좋거든요. 유닉스 이런 모든 거 이제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윈도우에서 하여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값도 비싸요. 지금 제가 쓰는 윈도우 SBC 싱글보드 컴퓨터는 10만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좀 화면을 돌려볼게요. 요건데 요 LCD가 한 2-3만원인가? 요게 지금 이제 원격으로 제 PC에서 끌어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요렇게 요런 화면만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SBC가 있고 요거는 제가 쓰던 이제 USB 외장 USB로 이제 얘가 좀 용량이 부족하니까 메모리가 그거 붙인 거고 요 뒤에 게 이제 RF 커넥터가 달려 있는 그 FPGA 보드고요. 그거 이제 앞으로 또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웹 GUI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원이 이게 다 5V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SMPS 여기 한 몇만 원이면 사니까 여기서 전부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지금 다 보드에 꽂고 있거든요. 전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개 달았을 거예요. 왜냐면 뭐 그렇게 이 보드들이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 요 라스베리. 그걸 이제 이렇게, DIN, 독일 공업기계이죠. DIN 메인 꽂기 위해서 이런 판약을 붙여갖고.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뭐 전부 지금 끄집어내서 쓰고 있네요. 끄집어내서 빵판에다가. 근데 궁극적으로 방금 본 그
그런 독일 고급기교 DIN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좀 밀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렇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두 개 여기 두 개 갖고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이거 굉장히 강력하죠. 이 두 개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가격은 이거 2만 원이었던가 이거는 저쪽 가격은 한 3, 4만 원인데 물건 넣으니까 7만 원 줬던가 해서 하여튼 10만 원 이내에요. 굉장히 성능이 좋죠. 지금 이 M4는 살짝 옆에 얘기인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플로팅 포인트 유닛 그러니까 386 PC까지 돈 주고 사서 꼽는 그 CPU 옆에 메인보드에다 갖다 꼽는 매스코 프로세서라고 불렀죠. 그때는 상당히 비싸요. CPU만큼 비싼 거. 그 기능이 조금은 줄였지만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86 컴퓨터만큼 되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지금 그 컴퓨팅 파워가 이제 그 조그만 거에 다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실습 삼아 할 때는 이제 우노서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쓰고요. 궁극적으로 M0, ARM M0, 다음에 ARM M4, 그리고 아마도 STM. 이제 뭐 뉴클리어 보드나 또는 디스커버리 보드 이런 게 하나 좀 도입돼야 뭐 병원에서 쓰는 MRI 비슷한 흉내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짐작이에요. 현재는 물론 이제 그 클러스팅 하려고 그러면 얘를 여러 장을 붙여가지고 약간 슈퍼 컴퓨터 비슷하게 쓰려면은 원래 사이즈의 라스베리는 좀 비싸니까 우리 지금 스케일에서는 요런 작은 걸 여러 개 붙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봐야 요 정도 부피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는 전원이죠. 뭐 전원도 근데 이제 우리 핸드폰에 끼는 것 같아. 그런 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작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좌석이 얼마나 작으냐. 이제 그 얘기가 되니까. 지금 오늘 잘못하면 실습할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버려놓고 연결되는 얘기니까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쓰는 좌석이 뭐 몇 번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었는데 지금 요 컵하고 비교하면 좀 상당히 작은 사이즈죠. 원래 제가 만들어 쓰던 거는 그거는 이제 다 버렸어요. 왜냐면 중국 좌석 재료를 갖다 해가지고 중간쯤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상상을 초월한 짝퉁 좌석인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그 중에 좀 되는 거 하나를 제가 좀 지금까지 쓰고는 있거든요. 요 화면상에서는 이제 두 개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크기가 이거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른 두 사람이 들어야 겨우 들 수가 있거든요. 어른 한 사람 몸무게 정도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탁상형이고 그때 이제 요 정도 크기의 시료 튜브, NMR 튜브를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줄이고 있는데 처음 줄인 게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요건데 요거는 지금 그렇게 지금 해봐도 지금 이거 요게 10mm 거든요 10mm 보다 반 5mm 요게 보통 이제 그 초전도 좌석 그 상용 NMR에서 많이 쓰는 사이즈죠. 화학 분석할 때 여기다 이제 화학 용액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여기 이제 요 좌석 틈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코일이라든지 또는 요 화학 NMR은 좌석의 자기장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뭐 요런 식의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실험용이고 요거는 이제 PCB에 다 옮겨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그 기하학적 모양의 이제 그 코일을 구동시켜서 이 좌석에 여기 자기장을 교정을 하는 거죠. 교정을 해서 그거는 초저온도 좌석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요거는 이제 40채널 여기 보면 핀이 이제 많잖아요. 여기 40개거든요.
그라운드 하나 놓고 그러니까 41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41개의 그 DAC 아날로그가 나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 붙여놔가지고 이제 보니까 여기 붙여놨어요. 저번에 뜯었는데 이번엔 그냥 보죠. 이런 이제 우리 오디오에서 이제 프리앰프에 해당하는 칩하고 파워 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쟤네들로 이제 쟤네들 이제 40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한 10몇 개 쓰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한 40개 해서 그 신호를 증폭해가지고 이쪽 코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얘가 자석이 되잖아요. 전자석이. 그게 이제 일로 들어가서 그 이 사이의 자장을 교정시켜 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런 이제 멀티 채널이죠. 채널이 뭐 40개까지 되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심 컨트롤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그 심 파워 앰플리파이어, 요것도 이제 한 40개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저쪽에 있긴 한데, 그거 아주 끌고 다녔더니 지금 고물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다 수리를 해야 돼요. 좀 걱정이에요. 그 거기서 나온 출력, 높은 출력을 얘한테 보내서 얘를 전자석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그 못에다가 구리줄 감아가지고 저 쇳가루 모으던 거 있잖아요. 그 전자석 그거죠. 그걸 좀 정밀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 정밀하게 만들 때 이제 그 공간의 그 자장을 계산하는 게 Associated Legendre Polynomial 뭐 이런 따옴 것도 좀 머리 아픈 것들을 좀 써야 돼요. 근데 그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이해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공과대학에서도 공학하는 분들도 그건 다 쓰는 거니까 프리의 배란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석에서는 자석하고 심, 여기서는 이제 그 특히 이제 화학에 나만 할 때 화학 분석 하려면은 아주 그 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귀찮은 거예요. 굉장히 거기서 얻어내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체 NMR, MRI 다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 계통에서 국내에서 제가 꽤 같이 여러 사람 일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 영상으로나마 좀 남겨놓는 게 뭐 제가 내일 모레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되겠다는 어떤 그 약간의 사명감 같은 걸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하려고 저도 애를 쓸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NMR 튜브 얘기도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요 카메라 시야가 한정이 있어서 책상이 설령 넓더라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서 하려고 옆에 갖다 놓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게, 그렇다면 지금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NMR이 됐다고 치죠. 요 두 개 갖고 뭐 이것도 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때그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쓰겠지만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럼 이제 이게 NMR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라 말하는 거 우리 이제 센서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 센서는 얘란 말이에요. 물론 얘는 이제 박스 안에 넣어야 돼요. 그것도 지금 보는 게 잠깐이요. 그 사람 또 수거셔야 되니까 요거 할 때는 그 방금 봤던 그 큰 자석, 우리 규모에서 좀 큰 거죠. 그거 모양 때문에 이렇게 좀 모양이 조금 희한하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요 네모 부분이죠. 요 네모 부분으로 이제 프로브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있는 잡음 다 차단하고 순수하게 이제 NMR 신호하고 우리가 송신하는 신호 마치 레이더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레이더 안테나에 해당하는 거고 걔를 이렇게 쉴드한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고침이었죠. 그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요 핀에서 이제 RF 출력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RF 펄스가 그 펄스가 나가는데 펄스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좀 쉽게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따라오는 것도 그렇고 NMR이라는 게 보통 분들한테는 심지어는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들도 몰라요. 그 전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건데 정말 쉽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얘의 제어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컴퓨터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화면도 연결되고 다 되겠죠. 키보드 뭐 다 마우스 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마스터 슬레이브 하면 얘가 이제 그 얘를 제어하죠. DDS를 즉 연속 파형. 우리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좌석 시뮬레이션하는 거 왜냐면 이제 이 좌석을 또 절반 사이즈로 가져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저것만 해도 무거워요. 운동이 돼요. 근데 운동이 잘 안 되게 가볍게 작게 하려고 그래야 또 이제 그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 전에 이 5mm 말고 이 3mm도 이제 그 화학에 관할 경우에 이제 뭐 900MHz 막 이 정도 되는 것들은 가격이 제가 느끼는 65억인가 뭐 이렇게 국내에서 팔린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대전에 가 있고 거기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자작이 아주 세지면은 그런 비싼 NMR에서도 요 정도 공간밖에 못 쓰는 거예요. 뭐 5mm도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걸로 상용 NMR이 돌아가는 거라면 우리도 화학 쪽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뭐 더 작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면은 좀 우리가 공간이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코일도 좀 작아져요. 여기 지금 녹색으로 해놓은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자장을 높이고 싶다. 즉 화학 분석은 이제 자장이 세기에 따라서 분석하는 화합물의 이제 그 분자량을 크게 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분자량의 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모세관 같이 작은 걸 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이거 뭐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좀 뭐죠? 이런 거 말고 그 생명공학 쪽에서 쓰는 이제 그런 하여튼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다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모세관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생명공학에서 쓰는 건데 요 정도 가져가면 아주 그냥 이렇게 자아장을 요 틈을 좁게할수록 높을 거 아니에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수록. 그래서 자석을 높이기 위해서 요 틈을 더 줄이면 이런 작은 튜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요 정도가 우리가 그냥 루틴하게 쓰는 걸로 또 자석은 요거 한 절반 사이즈 반쪽 정도? 네, 요 정도. 그리고 NMR 자체는 뭐 이걸 예를 들면은 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체가 이제 손바닥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쓰자면 이제 팜, 손바닥이 팜이니까 PALM, 팜 NMR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실제 이렇게 쌓은 팜 NMR이 세상에 없어요. 네, 만들어 보자고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짝으로도 이렇게 좀 큰 보드 같고 여유 있게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하고 또 큰 보드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독일 공업 규격으로 이제 어떤 그 쇠판에 쫙 붙여가지고 싸게 또 작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얘가 이제 컴퓨터고 얘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고 얘가 이제 요 연속 파형을 만들어주는 DDS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를 제어해서 요거 다 해봤었죠. 여기서 연속 파형이 사인이나 뭐 코사인 나오면은 그거를 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펄스 만드는 걸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 RF 스위치를 하나 제가 장만했죠. 요거는 원본이라서 비싸요. 한 15만원 줬어요. 근데 중국제 한 만원, 2만원 하는 거를 알아보니까 뭐 재고가 뭐 바닥이 났다 그러는데, 난 그게 요즘 그저 트럼프가 자꾸 중국 등등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못 사요. 살 수가 없어. 만원짜리. 그래서 하수없이 울며기자 먹기를 15만원짜리 사가지고 지금 했고요. 요거 한다 그러고 이제 요렇게 하는 거를 지금 아직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펄스가 일로 가죠. 일로. 물론 이제 방금 봤던 요런 이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쉴드하는 케이스. 요거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페라데이 케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상적인 페라데이 케이지는 동그란 구 모양의 금속에 그라운드 해가지고 어스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저 물리학 실험할 때는 보면은 그 뭐 입자 가속기 이런 데 보면 동그란 뭐 수제 덩어리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린 지금 뭐 그렇게 계산을 원 구로 해놓으면 계산하기가 좋지만 우린 지금 그럴 계산을 그런 계산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네모난 분석 박스에 집어넣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송신이 일어나죠. 레이더 얘기 가끔 했지만은 레이더의 송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송신이 그 원자핵 안에 있는 원자핵, 그 원자핵은 이 자석에 의해서 자기도 자석처럼 행동하면서 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세차 운동을 하죠. 그 세차 운동을 지금 펄스가 잠시 동안 획 돌려주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가 스핀 매니퓰레이션 한다. 스핀을 제어한다. 원자핵 스핀을. 그 얘기하고. 걔가 이제 이 코일 안에서 결국 뱅글로 도는 거니까 걔가 이 코일에다가 기전력을 유도하죠. 발전기처럼.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검출을 하고, 그 검출 관계는, 요거 말고 이제 펄스 프로그램을 쓰는 쭉 그거 할 때 변조, 복조 뭐 이런 개념으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요런 개념으로 제가 간단한 그 데모 이렇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고 사실 여기 쓰이는 것도 취급은 여기 좀 볼까 말까 하는 거 눈꼽만 하는 거거든요. 실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할을 하는 거는 얘예요. 얘밖에 없는데 이제 고집하다 보니까 염도는 이렇게 이제 튼실하게 해야 이 SMA 커넥터 갖고 그리고 이제 선두 그 코엑시얼 케이블을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코엑시얼 케이블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기판 위에 올라오면은 손바닥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우선은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게 여기서 어디 연결했다 여기서 어디를 연결했다 뭐 그것도 눈에 권하게 보이게 지금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기판에 올려야 되는데 요 까만 칩이나 또는 사실은 요것도 요 칩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칩 따로 해가지고 다 여기다 갖다 다 붙여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고집하면 기판이 많이 아시겠지만 기판 설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뭐 돈은 안 드리는 게 지금 목표니까 그건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선은 우리가 코엑셜 케이블 이런 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심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출된 신호를 그 프리앰프로 좀 제가 상용 쓰는 걸 잠깐 가져와 볼게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연결이 안 된 거 하나 망가진 거 같은데 요걸로 이제 검출기 있고요. 검출기 다음에 검출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전번에 그 소개했던 그런 이제 믹서들 그런 걸 써야 돼요.
이제 그때 이제 스프리트하고 믹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써가지고 검출을 하고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안에 있는 칩은 이렇게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박스 다 빼고 기판에 올리면 간단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호를 지금 이 경우에는 암 경우에는 직접 인류 연결하면 얘가 ADC 디지털 변환을 해서 허드 그래서 해가지고 이 라스베리 넘겨주면 좋겠죠. 아니면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하든지 해서 넘겨줄 경우에는 이 신호가 워낙 짧은 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FIFO, First In, First Out이라고 그러죠. FIFO 기능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 FIFO 기능도 이쪽 우노 쪽에서는 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없거나 여기 듀오에는 ARM 아키텍처에서 그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좀 확증된 말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있어요. 이 M4에는 이 M0에는 없을 수도 있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M4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인가 STM 거기에 이제 보드를 좀 거기 칩을 좀 써야 되는 상황까지 뭐 사실 이제 병원에 있는 MRI랑 같은 그 기능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결국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우노만 갖고도 지금 이 구성을 해서 우리가 NMR 신호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분석하는 거는 뭐 해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목표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싸게 초등학생 뭐 돈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좋게 해가지고 뭐 병원에 있는 MRI 또는 연구소에 있는 NMR 같이 기능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후자의 경우에는 이런 칩들을 암 중에서 좀 높은 거 그 번호가 또 이제 그 OS가 올라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리얼타임 RTOS라고 그러죠. RT 리얼타임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길이 좀 여러 갈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요 초딩도 초등학생도 따라갈 수 있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걸 일단 끝을 내놓고 그 옆에 같이 따라가다가 합류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흘러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저 파워포인트 화면으로만 지금 보여드리는 걸 이제 실물로 여기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비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요 얘네들은 크기가 요만한데 그 구입을 조금 제가 미루고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들은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시원치 않은 센서도 교체하고 뭐 또 이런 줄도 제가 좀 다 떨어서 줄도 좀 사야 되고 LED 좀 몇 개 더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또 빵판도 지금 부족해요. 빵판도 좀 더 사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뭐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가는 거 한 번에 하려고 그 행정적인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좀 줄여보려고 좀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겠네요. 제가 방금 녹화를 잠깐 중단하고 시간을 좀 보니까 50분이 다 돼가서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존하기 목록에서 첫 번째 걸로 그러니까 우노 AVR 뭐 이런 관점에서 요 포트 레지스터 이쪽을 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만드나 하는 관점에서 했던 몰스라는 거 요거는 전번에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요즘 불이 깜빡거리고 있죠. 여기 이제 불이 네 번씩 짧게 네 번 길게 해서 SOS 불이 켜지는 거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불이 굉장히 약하죠. 그 약한 이유는 오실로스코프 연결해서 이제 전류가 배분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스코프로 지금 요 불이 깜빡이는 거를 지금 길게 깜빡이고 짧게 깜빡이고 하는 걸 지금 옆에서 따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오실로스코프 쪽으로 가니까 이 불빛이 더 약한 것 같네요.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봐도 깜빡거리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 포트 레지스터 하는 거 그거는 좀 다음번으로 또 넘기고 또 넘겨야 될 게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 요거 넘기고 블록 C랭귀지의 이제 블록이라는 그 익스텐션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단계로 굉장히 큰 주제 같아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수고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제 요 구독하고 또 의견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은 뭐 만 사람이 본다, 10만 사람이 본다 그러는데 제가 제 걸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방금 전 영상은 지금 이상하게 여섯 분 그 사이에 조금 늘었네요. 저는 몇 분밖에 안 보세요. 이 재미없나 봐요.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전에 거 보면은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뭐 만 사람, 뭐 10만 사람, 100만 사람 이거 거리가 멀고 요거 지금 28분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제 요 밑에 게 이전에 보시던 분들 그 데이터 같아요. 그보다는 좀 많아요. 자꾸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구독도 한 분이 더 하시는데 총 네 분이 하시는데 좀 너무 좀 적은 게 사실이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구독하고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이상하게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 구독 버튼 같은 건 넣고 그런 게 방금 얘기했던 그 블락 이런 거 C랭귀지 다음번에 C랭귀지를 한 시간 안에 한 번만 해가지고 끝내야 할 텐데 그럼 그게 또 그 생존하기인가 그게 뭐 그 저 필드인가 뭐 어디다 놔야 되는가 그러면 그 다음번 영상을 개하고 그럼 또 NMR 얘기도 못하게 되는데 어떡하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믹스앤매치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면 이제 그것도 뒷조사하는 게 또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얼타임 OS 같은 거 뒷조사하는데 막 며칠 밤을 새고 그러거든요. 뭐 제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거고 요새 또 뭐 또 딴 데서 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 때 그 자 배우던 컴퓨터라는 건 대학 다닐 때 딱 한 학기 2학점인가 해가지고 컴퓨터는 근처에도 못 가보고 그때 이제 펀치 카드라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구멍 아가씨들이 앉아서 뚫어가지고 기계에 넣는데 그 펀치 카드 어떻게 뚫느냐는 그거 숙제 한번 내고 땡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계도 본 적이 없고 유닉스가 뭐 모식계인지 그리고 한참 있다 이제 PC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그야말로 놀래 자빠졌죠. 근데 지금 이 라스베리 제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걸 봤으면 아마 정말 기절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쓰던 그 전산실이 가득 찬 그 에어컨 켜놓고 막 난리 버거지 치는 그 저 컴퓨터가
지금 그 이거잖아 이거. 열애됐으니 이게 진짜 세상이 개벽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다는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그 인터넷. 저는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잠깐 다니다가 그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저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내가 뭘 모르는 것만 정확히 알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영어 단어로 해서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뭐 다 있죠. 거의 다 있죠.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나 다 하나 같이 만들자 그러면은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뭐 우리 시대 때 그 저 전사실 가득 한 방에 가득 차는 거가 그거 왜 그걸 가서 그 돈 내고 그걸 해요? 할 필요 없죠. 요거 책상에 위에 놓고 그저 랩탑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는데. 네. 결국 끝에 가서 또 군소리를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